가장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역대 가장 일찍 축제를 열었는데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아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이선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뒤편에 나무를 보더라도 벚꽃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벚꽃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제 뒤로 있는 벚나무에도 꽃은 피지 않고 꽃마물만 맺혀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이렇게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에서도 가장 벚꽃을 감상하기 좋다는 여자천 로망스 다리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아쉬움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기상예보에 따라 오늘쯤 벚꽃이 필 걸로 예상돼 축제 개막일을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겼는데 결국 벚꽃 없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세 차례 꽃샘추위가 이어졌고 햇빛의 양이 부족하면서 진해 벚나무는 현재 약 5%만 꽃을 피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를 찾은 관광객 수도 적고 아쉬움도 큰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한 6시간 반 정도 걸려왔고 초행길에 많이 힘들게 왔는데 부푼 기대를 안고 왔는데 도착하니까 약간 주인공 없는 파티에 초대된 느낌이 들었어요. 벚꽃은 안 펴서 좀 아쉽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차랑 이런 거 봐서 재밌어요. 창원시는 진해에 벚나무 약 36만 그루가 다음 주 월요일쯤 꽃망울을 터뜨린 다음 목요일과 금요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인 축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항제에는 전국에서 4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4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무원 등 6,300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주요 진입로에 차량을 통제하는 만큼 무료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군항제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